모두 미제 사건들이었죠. 시작을 장식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다시 끌어들여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하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요. 거의 지나친 시간들 속에서 영면의 고리를 찾아먹는 거죠. 어두운 별의 시간 한계에 가린 사건 아무도 본 적 없고 비린내 나는 저강물 위로 떠오른 시체. 난 또 뭐라고. 내 첫 번째 소설 이야기잖아. 정말 완벽히 가려진 범죄지만 언제나 지나친 틈이 있어요. 숨겨진 세상을 꺼내 펼쳐봐요. 새롭게 책을 쓰듯 주위를 둘러보면 작가가 놓쳐버린 지워진 아픈 상처들이 떠올라. 내가 놓쳤다고 보이지 않는 시 보이지 않는 시 끝없이 연결된 세상의 인연들 보이지 않는 시 사라지지 않는 관계 놓치는 피해자의 가족. 작가가 바라본 자극적인 세상 바로 옆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단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세상 깊은 슬픔에 압도된 또 다른 세상 끝을 알 수 없는 눈물 속 안녕 헤아릴 수 없는 절망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고통 그렇게 깊은 숨겨놓은 가슴 속 한줌의 복수. 틀렸어. 내 소설이 관통하는 건 그런 자극적인 복수가 아니라 욕망이야. 이 더러운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 꿈틀대는 욕망 말이야. 살인은 그저 은유일 뿐이라고. 자네 얘기는 아주 잘 들었어. 이만 나가주게. 아니요. 이젠 또 다른 욕망이 시작해도 어딘가 사라진 범인을 향해서 연결된 은유를 찾아먹는 거죠. 펼쳐진 옆에 이건 그저 그런 복수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인호요. 강인호. 재밌네. 내가 바라보지 못한 세상이야. 나도 아마 자네였다면 그렇게 썼을 거야. 네? 고맙다고. 그리고 합격. 시험은 아니었지만 아주 좋은 대화였어. 아, 오늘부터 자네 방은 저기야.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